너무 크지 않니? 648은? 자, 20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가족이 있다. 근데 여섯 개의 좌석에 쭉 앉을 텐데, 다음과 같은 방법에서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지금 이게 문제인 건데,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135라고 하자, 135. 응? 보기 좋게. 홀수끼리는 붙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머니, 딸은 2번, 4번이라고 할까? 그럼 누구 남았어? 1, 2, 3, 4, 5 주구서 누구 남았어? 할머니 남았니, 할머니? 할머니는 6번이라고 주고? 그래서 1, 3, 5 붙지 않는다. 2, 4 붙지 않는다. 이걸 쓰란 얘기네? 근데 6자리라면서. 근데 상황이 조건이 두 가지나 들어갔어요. 조금 느낌이 어떤 곱셈질이 잘 안 될 것 같고 세긴 세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1, 3, 5 붙지 않는다를 먼저 넣고 나서 2, 4를 집어넣는 걸로 할까? 그럼 2, 4, 6 집어넣어 1, 3, 5.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일 거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이 하나 옮겨오고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1이 하나 옮겨와서 1, 3, 5.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1, 3, 5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2, 4, 6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절대 붙지 않아요, 2, 4, 6은. 그래서 이거는 3팩토리얼. 2, 4, 6 집어넣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4, 6을 집어넣는다고 치면 4, 6에 붙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4, 6이 와야 돼요, 무조건. 그럼 여기가 두 가지. 아니다, 2, 4, 2, 4. 뭐 2가 들어갔다, 그럼 4, 6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6이 1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네 가지. 근데 이 방법은 여기다 적용시켜도 같은 값일 것 같아요. 여기가 6이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2, 4 중에 하나 집어넣어서 두 가지. 뭐 4를 넣었다고 치면 2, 6 집어넣읍시다. 두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자리가 비었을 텐데 아무데나 상관없죠, 이거. 3팩토리야. 6. 6. 됐어요? 그런데 1, 3, 5 넣는 걸 내가 고정을 시켜놨잖아, 지금. 그럼 1, 3, 5가 막 바뀔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홀수를 집어넣는 방법은 여기까지 총 20가지인데 20 곱하기 1, 3, 5 집어넣는 방법 3팩토리얼. 그래서 얘가 120 나올 것 같은데. 성준 맞은 건가? 아저씨, 얘기 좀 해봐요. 내가 어제 얘기한 것 같은데 풀어서 틀리면 더 문제 있는 거다, 이게. 너 어떻게 600 얼마가 나왔어? 응? 주영아, 20번 답 얼마 나왔어? 저런, 저런 새끼가, 저 핫한, 저, 야, 저. 지연아, 이따 풀어줘. 이따 쉴 때, 주영이 좀 가르쳐봐. 지연아, 알바 좀 할래? 김주영 과외. 돈은 내가 줄까? 좀 안 될까? 어? 21번. 김주영, 답 얼마 나왔어? 야, 근데 이게 경우의 수거라고 했는데 황성 답이 0 나왔어요? 금방 고쳤다고요? 60? 이나연? 60? 오, 불안한데. 쟤랑 같은 답은 너무 되게 불안한데. 제가 생각보다 맞은 게 없어요. 해줘! 안 알려준다고? 윤도영!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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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김진욱!
어이구 왕지영 60. 오 21번. 자, 어느 고등학교에 반별 학생수를 나타냈다. 뭐 쭉 써 있네요 지금. 자, 이 학교에 11월 6일날 1명, 11월 10일날 1명, 20일날 2명의 전입생이 왔어요. 전입생은 학생수가 가장 적은 반에 1명씩 임으로 배정을 할 때 4명이 배정받는 경우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네 지금. 가장 적은 반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지금 28, 28. 이거 사실 작네? 그럼 첫 번째, 이날 온 친구. 이 친구는 1반이나 4반을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두 가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기로 했어. 그럼 얘가 29가 된 거야. 그럼 두 번째, 10일날 한 명이 왔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1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자동. 그래서 여기도 29가 됩니다. 그러면 29짜리가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 그런데 20일날 두 명이 왔어. 그럼 이 두 명을 어디다 한 명씩 집어넣어줘야지. 여섯 개 중에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학생, 사람은 다른 거야. 사람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20일날 온 친구가 라지 A와 라지 B가 두 명 있다고 치면 얘 가는 방법 여섯 가지. 그 다음 친구 가는 방법 다섯 가지. 아, 얘가 1이다. 뭘 또 씨, 웃어. 그럼 답이 60 맞네. 웬일이래? 아니, 뭐, 이게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아닐까? 문제 있어요? 혜정씨, 뭐 문제 있어요? 이희원,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가요? 혹시 국어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혹시 세 줄만 넘어가면 잘 이해가 안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진짠가 보네. 너 그... 김지웅 이걸 못 풀었어요? 그래요? 이러다가 그 학교 가서 꼴등 하시겠어요? 22번 9번 준 답. 모르겠어요. 김영신 2번? 지금 찍은 거야 혹시? 그건 아니지? 2번 답. 몰라요? 어허라. 홍지연 마무리. 봅시다. 1부터 9까지를 자연수 9개를 나열하겠다. 그런데 3의 배수끼리는 이웃하고 4의 배수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런 경우의수를 구하라시는 게 문제네 지금. 3의 배수가 뭐뭐뭐 있지? 3, 6. 3과 6과 9는 서로 붙으면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4하고 8이 있겠죠. 4의 배수는 얘도 붙으면 안 된대요. 붙는 건요? 아, 3의 배수 붙어야 되네. 3의 배수는 붙어야 되고 얘는 붙으면 안 된다. 지금 이게 문제인 건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 풀이를? 숫자가 9개나 돼서 되게 많은데 그지? 너무 큰데 다 집어넣기도 뭐하고. 그럼 3, 6, 9 붙은 모든 경우의 수에서 3, 6, 9도 붙고 4, 8도 붙는 걸 뺄까? 다시 말 이해가 안 돼? 3, 6, 9를 붙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그 중에서 4, 8 붙는 걸 빼자고. 그럼 4, 8 떨어진 게 나오겠지. 그게 제일 낫지 않을까? 어때? 그래서 첫 번째 3, 6, 9를 붙여요. 어제 얘기 전에 카드를 세 장을 붙여버려라. 그리고 3, 6, 9를 집어넣어라. 3팩토리야. 그래서 뭐 6, 9, 3 이렇게 씁니다. 그럼 남은 숫자가 몇 개야 이제? 숫자가 9개니까 6장이 남았겠지 더. 그럼 총 7장으로 봐야 돼.
여기 붙였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7팩토리얼. 카드 7장을 마구마구 섞어라. 7팩토리얼. 맨 앞에 뭐 쓸 거냐, 7가지. 그 다음 6가지. 그 다음 5가지. 이런 과정이라고. 이 경우에서 빼자. 뭘? 3, 6구는 붙고, 4, 8도 붙는 걸 빼버리잖아. 그럼 4, 8을 붙여요. 그럼 4, 8을 붙이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3, 6구도 붙여야 되니까, 3, 6구를 3팩토리얼 주고. 그럼 여기서 8, 3 이렇게 있겠지. 그럼 남은 카드가 몇 장이라고 봐야 돼?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섯 장이니까 내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으로 봐야지. 6팩을 뺍니다, 이렇게. 이게 답일 것 같은데. 뭐 말씀하세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말씀하세요. 계산합시다. 3팩하고 6팩을 묶읍시다. 3팩 곱하기 6팩을 묶어내자고. 그러면 7 남겠지? 그럼 2 남겠네. 그래서 5 곱하기 3팩 곱하기 6팩인가 봐. 계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전부 다 전개하지 말고 약수에게 수고하래요. 얘가 5, 3, 2, 6, 3, 2, 5, 4가 2 두 개, 3 하나, 2 하나. 그랬더니 2가 몇 개 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3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5가 두 개. 이렇게 되겠네. 약수에게서 어떻게 구해? 여기다 1 더하죠? 6. 여기다 1 더하죠? 4. 여기다 1 더하죠? 곱하기 3. 약수에게서입니다. 이 약수에게서라고 하는 느낌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2가 5개가 있습니다. 3이 2개가 있고요. 3개? 5가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이 중에서 일부분을 골라가서 만들면 약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개에다가 3 하나만 꺼내가. 그럼 1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수라는 거지. 그럼 2를 꺼내가는 방법 몇 가지냐? 2가 다섯 개 있어. 그럼 내가 꺼내갈 수 있는 방법은 여섯 가지 생긴다고. 안 가져간다가 들어가서. 안 가져가겠다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안 가져간다, 하나 가져간다, 두 개 가져간다 해서 다섯 개까지 가능하니까 여섯 개가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이거야, 경우수가. 이해했어요? 그 다음, 3이 3개야. 그럼 3 골라가는 방법이 4가지라고. 안 가져간다가 들어가니까. 그냥 멍청하게 애우지 말고 좀 제발. 얘가 5가 2개야. 그럼 5 가져가는 방법 3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경우수가 되는 거야. 그 답이 얼마 나와? 72? 뭐 대단해요? 영신군. 영신군 그러니까 어디 뭐 그 어디 왕자 같다. 대단해? 대단해? 뭐가 대단하냐 이게. 하나 물어보자. 약수에게서 나온 김에. 여기 약수가 이 숫자를 해보니까 72개 나온다며? 이 약수를 다 더하래. 72 약수를 다 더하면 얼마니? 약수의 총합. 이거 어떻게 구해? 눈빛들 봐라.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 다 써? 72개? 그러면 김지웅 어떻게 구해? 내 팔자야. 답이세요. 약수 총합 구하는 방법. 이게 답이라고. 1, 1, 1.
그럼 전감 1. 그게 뭔 말이냐? 1을 하나도 안 가져가고, 3도 하나도 안 가져가고, 4도 하나도 안 가져갔을 때. 내가 1을 2개 가져가고, 3을 하나 가져가고, 5를 안 가져가면 아까 얘기했던 12. 그게 전개할 때마다 약수가 생겨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게 여기서 골라가는 경우가 6가지. 얘가 4가지, 얘가 3가지 해서 경우의 수가 약수의 개수인 거야. 곱해진 수마다 약수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걸 쫙 전개하시면 약수 총합 나오십니다.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싹 더하면 얼마 나와? 1부터 2의 5승까지 싹 더했어. 홍지연 얼마냐? 가우스가 10살 때 한 건데 얼마야? 싹 더하면 쓱 부위가 63이죠? 싹 보니까 63 아니에요? 혜지야, 계산하고 있는 거야?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들어봐요. 내가 이거 구할 거야. X라고 하자, X. 양변에다가 2를 곱하겠습니다. 2, 2, 2. 2, 2, 2. 됐어요? 아래에서 위에 걸 빼겠습니다. X 구할 거니까. X는 아래에서 위에 걸 뺍니다. 이렇게 지워요. 이해돼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야, 복잡하네.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다 셀 거야. 아까 짓고 봐. 에이, 몇 개 된다고. 32, 16, 8, 4, 2. 그럼 내가 한 15승 쓰면 어떡할 거야? 아, 그럼 못 풀어?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나중에 2학년 때 가시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수열이라는 파트에 가서. 그리고 얘야 뭐 그냥 계산해도 응? 27, 30, 39, 40 뭐 이거야 뭐 31 다든가 봐. 약수 총합 알아두세요. 알아두시라고. 어떤 공식 갖고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고요. 약수의 개수, 총합 이거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애들이 비 와서 이러니? 응? 표정들이? 내년에 확통 어떻게 하지? 조합해요. 거기 보시면 조합이 문제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조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순열을 선생님이 알려주면서 기호의 의미는 알아야 되겠지만 나 개인적으로 문제 풀 때 전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문제 풀 때 전혀 쓰지 않았잖아. 익숙해지지 마. 그냥 계산의 과정만 이해하시고 나 문제 풀 때 이게 다 곱셈이야 그냥. 응? 여기 골라간다 5가지, 여기 골라가면 4가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퍼뮤테이션 뭐 이런 기호 익숙해지지 말라고. 근데 이 조합은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조합이 나중에 이제 수학 그 학통을 가도 거의 조합 갖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기본 얘기 좀 한 명 갑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N번까지의 공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내가 꺼내가지고 이게 알개다. 알개를 꺼낼 건데 순서를 줬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퍼뮤테이션 NOR이었죠. 순열. 따라하고 있어요? 나를 보셔야 되는데. 어제 거한 거는 순서가 있었다고. 맨 앞에 1, 맨 앞에 뭐 3. 그러니까 바뀌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꺼낼 때 N 가지. 그 다음 N-1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 가면 N-R-1 나온다 이게. 아, 플러스 1. 되게 곱하시면 된다. 이런 걸 순열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조합은 순서가 없어요. 그냥 N개 중에 R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말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퍼뮤테이션 뭐 10의 3 이렇게 합시다. 10의 3. 예를 들어서. 그럼 10개 중에서 순서를 줘서 3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 꺼낼 때는 10가지, 그 다음은 9가지, 그 다음은 8가지. 왜? 순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 보시면 뭐 124, 214, 뭐 242, 142, 412, 421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다 달라요. 여기에서는 순서가 다르니까 나온 결과는 1, 2, 4지만 그런데 조합은 이걸 같이 봅니다. 여 집중하라고. 다 같은 거라고. 순서가 없다고. 그냥 2, 1, 4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컨비네이션의 기호를 쓸 거야. 컨비네이션. 많이 들어봤지? 피자 이러면서. 컨비네이션 10에 3이라고 쓸 텐데 얘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퍼뮤테이션 값에다가 3팩을 나눠요. 이거 마구마구 섞어도 같다야. 1, 2, 4를 섞으면 6가지가 생겨. 그게 여기선 다 같다고 돼, 아, 다르다고 돼 있어. 다르다. 이걸 나눠버려요. 왜? 같은 거니까. 내말 이해하세요? 이 묶음이 여기선 다 다르다고 돼 있지만 실제는 같은 거예요. 1, 2, 4막 섞어라. 3팩토리얼. 이 6가지 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나눠버린다고.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겠지. 315, 뭐 513, 351, 531, 135, 153. 이것도 6개가 다한 묶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묶음이 6개짜리가 다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3팩을 나누시는 겁니다. 대단한 공식이 아니고. 그래서 컨비네이션 NOR이라는 기호는 어제 배웠던 퍼뮤테이션 NOR을 R팩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컨비네이션 어떻게 뽑는다고? 순서 없이 동시에 R개를 꺼냅니다. 이 말을 문제를 풀때 엄청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가 N팩토리얼, N-R팩토리얼이었거든. 이걸 다시 하나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컨비네이션은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해서 얘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컨비네이션 5에 3 그러면 5, 4, 3 이렇게 씁니다. 먼저. 여기까지 퍼뮤테이션이었거든. 이거를 3팩으로 나누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5팩 나누기 3팩 빼서 2팩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 프리법보단 얘가 낫겠지. 문자가 시작되면 계산 결과 똑같아요. 이런 상황을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은 N개 중에서 0, 한 가지입니다. N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겠다.
한 가지라고. 컨비네이션 N, N. 이것도 한 가지예요. N개 중에 N개를 다 뽑아버리겠다. 순서 없이 뽑는다.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컨비네이션 NR 이라는 표현과 컨비네이션 N개 중에 N-R이 같아요.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면 같다고요. 뭔 말이야? 컨비네이션 6의 2나 컨비네이션 6의 4가 같은 값입니다.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내가 밥을 사주겠다 라는 말이나 4명 중에 4명을 안, 아, 6명 중에 4명을 안 사주겠다는 같은 말이라. 9번 좀 집중 안 할래? 이 컨비네이션 엄청납니다, 이거. 그래서 원래 퍼뮤테이션을 수학을 배울 때, 우리가 퍼뮤테이션 5에 3 이렇게 할 때, 어제 뭐 5, 4, 3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배우지 않고요. 컨비네이션 5에 3에다가 3팩을 곱하는 걸로 배우십니다. 3명을 순서 없이 뽑아놓고 3팩 줄을 세우자. 이게 원래 좋은 풀이법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 식이 같은 값이 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 기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학에서는.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너무 일본식 넘어온 수학이라서 이렇게 생긴 거고 대신에 내가 앞으로 문제 풀 때 나 P 쓰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포인트션. 나는 항상 얘하고 팩트를만 갖고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먼저 뽑았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줄은 나중에 세우는 게 좋다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 고등학생 처음이고 하니까 이 기호도 익숙해져야지. 이 기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문제 계산해서 이걸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말아라.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기 파트는 가르친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스타일. 근데 나중에 보시면 내가 이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몇 개나 봤는지 생각해봐. 어제 뭐 대단한 공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아직 1학년까지는. 그냥 문제 해결에 관한 과정이잖아, 과정. 그러니까 처음 접하다 보다 낯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대단한 공식이 있다거나 그런 건 분명히 아니라고. 그냥 자기 생각을 갖고 끄집어와야 되는 거야. 그 연습을 한동안 좀 하셔야 됩니다. 이쪽 파트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문제 스타일도 워낙 종류가 많고요.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기도 해야 되고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건데 고치기도 해야 되고 공식 한동안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봐봐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루케미 축구를 했어요 어제. 응? 축구를 하는데 중간에 보다 잤습니다. 그러니까 A팀과 B팀이 게임하는 과정에 내가 1대0까지 되는 걸 보고 자버렸어요. 근데 결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5대3이 됐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득점이라고 하는 게 막 생겼을 수도 있잖아 중간에. 모르잖아 내가 지금. 이 과정에 득점이 되는 과정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2대0이 됐다가 3대0 됐다가 3대1 됐다가 3대2 됐다가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1대1 됐다가 1대2가 됐다가 1대3 됐다가 다 따라붙어 3대2가 되고 뭐 이렇게 된 건지 상황이 되게 많이 생길 거라고. 도대체 이 중간의 과정이 몇 가지쯤 있냐 구해봐라. 5대3이 됐다고 치면 이게 몇 가지입니까? 이게 문제로 기출문제예요. 굉장히 오래된.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자, 전체 8골 생겼습니다. 나는 한 골밖에 못 봤어요. 그럼 중간 과정이 몇 번이 생길까? 7골이 나왔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골 만들어요. 7골 더 들어가야 5대3이 될 거 아니야. 컨비네이션 7에 4가 답이세요. 컨비네이션 7에 4가 답이라고요. 컨비네이션 7에 4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일곱 개 중에서 순서 없이 네 개 꺼냈다. 보세요. 여기 일곱 칸 중에 아무데나 네 개를 골라요. 영실이 골라보세요. 골라보라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렇게 쭉 불러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영신이가 딱 고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영신이가 고른 데서 A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2대0 된 거야. 여기 안 골랐죠? 그럼 2대1. B팀 있는 겁니다. 고른 파트는 3대1. 4대1. 안 골랐죠? 4대2. 5대2. 안 골랐죠? 5대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서 없이 4개만 딱 골라서 거기가 A팀이 있는 거라고 하자. 라고 내가 상황을 딱 만들어 줘버리면 답입니다. 이게 쫙 서져요. 컨비네이션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어마어마해요. 이해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여기에는 예제가 워낙 많아서 다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에이씨, 그림이 갈색 이상해진다. 어쭈? 몰라. 라인들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은 몇 개냐,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또는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해서 또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이해했어요? 이런 식의 직사각형 총 몇 개일까요? 이해는 되셨죠? 뭔 말인지는? 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세로 라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됐어요? 컨비네이션. 7의 2, 8의 2. 답이십니다. 네, 답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영신아, 1번 중에 7번 중에서 두 개 골라라. 그 말이야. 순서 없이 골라요. 3, 4. 자, 세로 라인. 8개는 두 개 골라요. 1, 8. 그러면 어떡하냐면, 얘가 영신이가 고른 데를 라인을 쫙 그립니다. 그럼 꽉 채워진 이걸 직사각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욱이가 6번, 7번을 고르고 3번과 5번을 골랐다면 여기를 직사각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는 위치가 달라지면, 직사각형이 달라지면 답이에요. 기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정화야.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이런 걸 안 접해보면 거의 문제를 못 푸세요. 그래서 활용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보다. 이해는 돼요, 뭔 말인지? 기본식입니다, 기본식.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있다고 합시다. 원상의 점을 열두 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점과 점을 이을 거예요. 됐어요? 이게 있다 보면, 이렇게 있다 보면, 교점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이 교점의 최대 개수는 얼마냐? 전부 다 이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라인 다 이어봐야 돼. 교점이 나오겠지, 그렇게. 최대 개수가 몇 개냐? 이게 문제예요.
답은 컨비네이션 10에 3입니다. 제 답이에요. 12개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4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점이 다 생겨요. 영신스. 네. 자, 골라요. 4개. 5번. 9. 10. 10. 1. 2. 자, 이제 4개 골랐어요. 영신이가. 그러면 어떡하냐면, 반대편 꺾기를 이어요. 그럼 교점만 생겨요. 다시 말하면 저 네 점을 가지고 만들었으니 교점은 한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생겨요. 그러니까 네 개만 찍으면 교점이 반드시 하나씩 생깁니다. 만약에 나는 8번, 6번, 3번, 1번을 찍었다. 그러니까 저 네 점을 가지고 만들어서 교점은 한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개 중에서 4개만 고르시면 교점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게 답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최대란 말을 왜 했냐. 이거 왜 했냐. 점을 찍을 때 만약 연결했더니 이렇게 해서 교점이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교점과 이쪽의 교점과 이쪽의 교점이 겹쳐버리면 개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겹치게끔 점을 그리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좀 틀면 되니까. 그래서 최대란 말이 붙은 거예요. 이 12개를 등분을 시키면 안 돼요. 시계처럼 될 거죠. 시계. 똑같이 등분해버리면 가운데쯤 무조건 겹쳐요. 그럼 최대란 말 줄어들겠지.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점이 라인 3개가 적어도 붙으면 안 된다. 그래서 최대란 말이 붙은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 질문을 너무 많이 시켰나? 이해는 했어요? 인도영군, 이해는 돼요? 저희 컨비네이션이 엄청납니다. 생각보다 활용도가 엄청나요. 뭐 여기 보시면 뭐 N개에서 뽑아서 뭐 또 넣지 않고 뭐 이런 말 있는데 이런 거 제외하고 선생님 간략하게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컨비네이션에 좀 더 공부를 더 할 겁니다.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할 텐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내 팀이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진표를 짜려고 그래요. 됐어요? 몇 가지냐? 이게 문제입니다. 내 팀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대진표를 짜면 저렇게. 그럼 대진표를 짤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1번 팀과 2번 팀이 이렇게 붙는 경우와 이렇게 붙는 건 같은 겁니다. 어차피 1번, 2번 싸운다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봤자 같은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대진표를 애들이 진짜 못해요. 잘 들어봐요. 응? 너무 공식에다 의존하지 말고 아마 나중에 나같이 푸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이런 거 봐봐. 눈 크게 안 떠? 이게 네 명이 게임을 하면 됐어요? 나연아 너 게임하고 싶은 사람 골라. 몇 가지예요? 답 세 가지예요. 이거 끝입니다. 얘가 누군가 선택을 하면 나머지 두 명 게임하셔야 돼요. 끝이라고요. 답 세 가지예요. 이 말 이해 돼요? 어디를 봐도 이런 풀이는 여러분 못 들어요. 책에 이런 풀이 있지도 않고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통 이제 답안지 보면 어떻게 써 있느냐. 자, 봐봐요.
내 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 줄 게임할 사람 골라서 집어넣자. 컨비네이션 4에 2 됐어요? 야 그럼 나머지 두 명은? 자동이겠지. 그게 지금 이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보라고 선생님이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책이 있어서 잠깐 써준 거예요. 저 읽으면 뭐예요 저런 거. 이러면 답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1번, 2번, 3번, 4번 네 팀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처음에 여기를 뽑을 때 1번 팀, 2번 팀이 붙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3, 4 이렇게 붙을 거잖아요. 근데 처음 뽑을 때 3, 4를 뽑으면 1, 2가 돼버려요. 틀려요? 눈에 힘 안 줘요? 같은 대진표입니다. 같은 대진표라고요. 그래서 얘네와 얘네를 바꿔도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통째로.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셔야 돼요. 이게 답지에 있는 풀이법입니다. 1, 2번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뭔 차이가 있어. 결국은 둘이 만나 올라가는 거 대진표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바꿔도 같다.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할 때 곱해서 계산하셨다면 같은 것만큼을 나누셔야 됩니다. 만에 더해서 계산했다면 같은 것만큼을 빼는 거고.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곱셈이 진행되는 과정에 야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 아니야 두 가지가.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일반 답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아니 네 명이 게임하는데 민지야 너 누구랑 할 거야 골라. 그럼 끝이라고요. 몇 가지? 세 가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풀이도 알아야 되겠지. 왜냐면 몬통책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왜 2분을 나누냐 이런 건 알아야지. 하지만 이게 무조건적인 공식이 아니라고요. 여섯 명이 있어요. 여섯 명을 두 명, 두 명, 두 명씩 묶어서 팀을 만들랍니다. 여섯 명을. 이해했어요? 몇 가지냐? 뭐 대진표 이런 거 아니에요. 야, 여섯 명을 야 뭐 숙제를 해야 되는데 두 명, 두 명 파트너 결정해봐. 조별 숙제 할 거야 니네. 몇 가지냐? 이게 문제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반 답지 어떻게 나오느냐. 여섯 명 중에서 야, 두 명 골라. 같은 팀에 하기로 해. 오케이? 그럼 몇 명 남았어? 네 명 남았어. 네 명. 야, 다시 두 명 골라. 니네 같은 팀에. 그럼 몇 명 남았어? 두 명 남았겠지. 그 두 명은 자동. 어차피 이게 1이야, 1. 이렇게 쓰면 답이 틀려요. 왜 틀리냐? 1번과 6번이 있다고 해봐. 처음에 뽑을 때 1번과 5번을 뽑았어 내가. 두 번째 팀 선택을 할 때 2번과 3번을 했고. 그럼 마지막 두 명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4번과 6번이 남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처음에 내가 뽑을 때 여기를 3번과 2번을 뽑은 거야. 그 다음 뽑을 때 5번과 1번을 뽑았고 그 다음 4, 6이 남아버렸네. 달라요? 같다고요. 결과가 똑같다고요. 이거 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원래 순서를 주면 안 돼요. 두 명, 두 명, 두 명 쪼개는 과정에 원래는 순서를 주면 안 돼요. 처음에, 야, 니네 둘 같은 팀. 네 명 남았네? 야, 니네도 같은 팀. 남은 두 명 자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생겨버린 거야. 그럼 처음에 1번과 5번을 뽑을 때라 여기에 1번과 5번 뽑을 때가 결국은 같다고, 결과가. 결과만 볼 건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 팀을 막 섞어. 그것도 같을 거 아니야. 뭔 말이냐. 1번과 5번이 여기 있지만 5번과 1번이 여기 있고 4번과 6번이 이리 가고 3번과 2번이 이리 와. 그것도 같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세 팀이 마구마구 섞는 경우 몇 가지? 300토리얼. 만큼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팩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개를 통째로 섞어도 같다 해서 나누셔야 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답지에 원통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이거 애들이 뒤지게 못해요. 왜? 이유를 모르고 애우니까. 왜 나누냐? 아니 얘네 팀이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거 아니야 그대로. 야 그러면 원래 여기 계산에는 이거나 이거나 다르다고 들어있어 이미. 봐봐 6명 2명 꺼내 3번 2번 꺼내는 거랑 4번 6번 꺼내는 거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미 여기만 해도 다르다고 들어있는 거야. 근데 결과가 같아. 얼마만큼 같아? 저 세 개를 막 섞는 것만큼 같아. 그 3팩이란 말이지. 그만큼은 나누자. 말은 이해하셨어요? 이해돼요? 얘가 얼마예요? 암산 연습하세요 지금부터. 6호 30 나누기 2야 15. 이해하셨어요? 계산. 6호 30 나누기 2. 식을 컨비네이션 쓰는 거야 이렇게 풀 때. 얘 얼마냐고 두 개 퍼뮤테이션 하듯이 6, 5 나누기 2 2팩 15 됐어? 얘 얼마예요? 6. 어차피 1입니다 얘 6. 답이 15 떨어져요. 얘 일반 답지 나온 풀이. 그러니까 이해는 해야 돼 당연히. 왜 문제를 풀 때마다 이 풀이가 편할 때도 있고 내가 알려준 풀이가 편할 때도 있고 그런 거야. 근데 이렇게 보자고. 봐봐 날 봐 집중하고. 6명이 이렇게 있어요. 응? 민지야 같은 팀 하고 싶으면 골라. 몇 가지야? 몇 가지냐고. 5가지. 민지가 누가 나 골랐어.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겠지. 야 재민아 너 네 명 중에서 너 팀 할 사람 하나 골라.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럼 남은 두 명은? 차동. 5.30부 답이야. 이렇게 알려준 사람 없어. 나중에 봐봐. 편법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건 책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공식인 것 뿐이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끌고 가는 거지. 이런 문제 이렇게 푼다 애울 게 아니라고 절대로. 그 다음에 조건이 조금만 달라도 풀이가 달라져요. 여기 파트 문제가 그런 것 중에 기본적인 얘기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류가 있기 때문에 기본기에 해당되는 이 정도의 계산법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접근하면서 푸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냥 문제 읽으면서 내 생각하고 끌고 가는 거라고. 아니 6명 있어. 아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는데 야 두 명씩 고르라면서. 야 1번 너 골라. 같은 팀 5가지. 그때 1번이 3번을 골랐어. 야 2번 골라. 몇 가지? 3가지. 그럼 5번 6번 자동 한 팀. 그 답이 5 곱하기 3이라고. 뭐가 문제야 이게. 이게 들을 때는 아 라고 하지만 집에 가서 자기 스스로 커버해서 자기께 되지 않으면 풀이가 쓰지 못해요. 내께 되셔야 써집니다. 이게. 그럼 내가 뭔가 좀 재밌는 풀이법을 알려드리면 그걸 갖다 연구를 좀 해야 돼. 아 제 말이 맞구나. 아 저런 논리구나. 그걸 인식을 하고서 문제 풀 때 통해서 써먹어봐야 시험 때 딱 튀어나오지. 이게. 이해는 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괜찮으세요? 오케이? 또 컨비네이션에 관계된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순서가 없는데 순서가 생길 때가 문제입니다. 컨비네이션은. 금방처럼. 요 풀이법에서 문제가 터지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봐봐. 쌤이 하나만 간략하게 좀 변형시켜보면 꽃이 있어요. 꽃이 열송이 있습니다. 이 열송이를 가지고 전부 다 달라요. 꽃이 다른데 내가 꽃다발을 만들 거예요. 근데 3개짜리 4개짜리 꽃다발을 만들 겁니다. 이해했어요?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
그럼 이런 식의 문제는 내가 알려준 프리법 갖고 쓰기가 힘들어요. 물론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우선 아까처럼 숫자가 좀 적어야 그나마 좀 이런 게 좀 계산이 쉬워질 텐데. 그럼 이 프리법 내가 알려준 프리법 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이거. 그러면 얘는 이 프리법을 가는 게 좋아요. 원론적인 프리법으로. 왜? 숫자 너무 크니까. 물론 하려면 할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요걸 해보면 열송이가 있어요. 10에 3, 3개 골라서 씁니다. 뭐 1, 2, 3 이렇게. 몇 개 남았어요? 7개 남았어요. 몇 개 골라야 돼요? 다시 3개. 4, 5, 6. 그럼 남은 4개는 자동. 이러면 틀려요. 왜 틀려요? 처음에 뽑을 때 1, 2, 3이 아니라 4, 5, 6을 뽑고 여기에서 1, 2, 3 나오면 어떡해요? 틀려요? 결과가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뭐 하셔야 돼요? 여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개수가 틀려서 바꿔봤자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이 바꿀 때가 같은 거지. 이해 돼요? 그래서 얼마 나눠야 돼요? 200분의 1. 사실은 2분의 1이지만 얘네들이 바꿔도 같다. 계산이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이해 되셨어요? 다른 뿌리법. 선생님 아까 알려준 내 프리법 한번 해볼게요. 야 1번 1번 너 누구랑 같은 편 할 거야? 두 개 골라가. 그럼 1번이 여기나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 가져간다는 얘기는. 되셨어요? 그럼 컨비네이션 9에 2가 되세요. 아홉 개 중에 두 개 골라가. 그래서 같은 팀에. 그럼 얘가 뭐 4번 5번 이게 가져갔겠지. 그럼 남은 7개 중에서 야 너 골라가 두 개를. 그럼 얘가 두 개를 골라갔어요. 그럼 나머지 컨비네이션 7개니까 하나 빼서 6에 2가 되겠죠? 그럼 남은 4개는 자동이라고 하면 되지만 이 프리법이 뭐 복잡한 이유는 1번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는 여기에서 남은 2번이 여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풀이가 복잡해진다고요. 이럴 수도 있고 다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프리법이 그렇게 유용한 프리법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가 딱 좋다 최고다 이런 게 아니야. 풀이의 진행을 많이 알고 계셔야 아 이런 문제 풀 때는 얘가 편하고 이거 풀 때는 얘가 낫겠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너무 복잡한다고. 수학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가장 쉽고 간단하게 푸는 게 최고라고요. 여기까지 질문 설명은 다 했어요. 더 깊은 설명은 나중에 얘기해요. 여기요? 아래 거요? 요거요? 뭘 나눌 수 없다고요? 나눴는데. 근데 저기는 3팩을 한 게 아닌데요. 이거 말고 상황이 또 있다고요. 1번이 꼭 두 개를 골라갔다는 얘기는 여기나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1번이 이리 갈 수도 있잖아. 그럼 1번은 세 개 골라가야 돼, 여기 갔다면. 그럼 풀을 다 나눠야 된다고, 찢어서. 예? 위에 거는 그게 아니에요. 위에 거는 10개 중에 그냥 3개를 아무거나 골라간 겁니다. 선생님, 아래 거는 1번 보고서 누구 골라가라고 시킨 거고. 이 프리법. 내가 알려준 프리법. 근데 이 1번이 2개를 골라갈지 3개를 골라갈지 모른다고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별거 아닌데, 남은 애들 중에 또 2번이 골라갈 때 얘가 여기 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 갈 수도 있고. 상황이 너무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왜 저게 되고 이 프리폼 왜 안 되는지 이런 이유를 알고 계셔야 문제에 적용이 되세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다고요. 쌤 아까 길 가는 거 안 해준 거 기억나죠? 이 짜, 아, 길 가는 거란다. 이 표짜가죠, 아까 직사각형 만든 거 기억나요? 아까 선생님이 이 예제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라인 중에 골라라 했던 거. 그래서 직사각형 맞는 거.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나 잘난 맛을 한번 보여주려고. 참고로 내가 가끔 재밌는 문제를 해드려도, 학교생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거의 못 푸세요. 안 해보시면 거의 못 한다고요. 뜰 데 없이 홍지연 학교 가서 선생님들 건드리고 그러지 마. 여기까지만 하자. 아이씨, 표 갈수록 그지가 되지네. 전부 다 정사각형입니다. 됐어요? 라인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개수. 그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이렇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지? 그럼 아까에 대한 좀 변형이 된 거죠? 이런 거 어디가,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마요. 쪽팔리가, 이거 안 해보시면 거의 몰라, 이런 거. 잠깐 10분 줄 테니까 풀어봐요. 답이 누구 하나 나오면 오늘 맛있는 거 먹습니다. 아, 나 진짜 씨. 직사각형 개수가라고 이 새끼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직사각형이란 말 정사각형 들어가는 거야. 나는 쉬고 올 테니